관심은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가족이나 동료들을 둘러보는 따뜻한 한 달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9월에 전해드리는 서울성모병원 뉴스 힘차게 시작합니다. 서울성모병원이 응급의료센터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더욱 안전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개선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서울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가 환자들의 편의와 쾌적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철저한 출입문 보안 통제를 위해 등록된 의료진과 직원들만 출입이 가능한데요. 응급실의 감염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입출구에 열감지기를 설치하고 여행력과 기침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개편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 한 명당 보호자 한 명만 출입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대기실의 의자를 늘려 환자들의 편의를 확대하고 소아응급실과 진찰실, 1인용 진료실, 처치실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이 밖에도 보호자 대기실에는 응급실 진료 및 검사 일정 진행 상황, 재원 환자 수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개선에 나섰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사랑실천봉사단이 경북 영덕 강구면 사무소에서 사랑의 의료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봉사단장 영상의학과 김범수 교수를 포함한 45명의 교직원은 지역 주민 183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료봉사를 펼쳤는데요. 사랑실천봉사단은 지역 주민들의 질병 조기 발견과 간, 신장, 심혈관, 뇌혈관 질환 등의 검사와 함께 재활운동과 영양상담도 진행하며 성심성의껏 봉사에 임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파이팅! 신생아 1,000명 중 8명에서 10명이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태어나고 있는데요. 원인은 임신 초기에 심혈관 형성 과정에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합니다. 아이들의 완치를 위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사이의 긴밀한 협력입니다.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이재영 교수와 흉부외과 이철 교수는 늘 바늘과 실처럼 협진하며 환자의 치료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소아청소년과, 소아흉부외과, 영상의학과, 마취과 등 여러 분야 의료진들이 모여 컨퍼런스를 진행하며 환자에 대한 최적의 치료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교수는 심장의 이상을 정확히 찾아내고 진단해 치료 계획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단계부터 아이들의 심장병을 완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수술을 하지 않고 심장병을 치료하는 중재시술을 1,500매 100% 성공 시술한 바 있습니다. 이철 교수 역시 폐동맥 판막 치환술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토대로 1,500여 건 이상의 다양한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집도해왔습니다. 소아심장 수술 과정은 매우 정교하면서도 침착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성인과 달리 어린이의 심장은 호두 두세 개 크기에 불과하고 실처럼 가느다란 혈관을 조심히 다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아서 정상생활을 할 수 있고 학교도 다니고 또 직장도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대학생들 결혼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앞으로 저는 제 능력이 닿는 한 많은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아기들을 고쳐서 각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로 잘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바람이 없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환아들을 위해서도 힘쓰며 생명 존중의 가톨릭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소아심장팀 교수들. 소중한 아이들이 더 많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오늘도 작은 생명들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병원의 더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서울성모병원 포토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병원 내 어린이학교를 방문해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와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 위로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청소년 환우들에게 꿈을 잃지 말라는 격려의 말을 건네며
치료 환경에 대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병원 로비로 이동한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정양국 교수의 효율적인 동종신경이식제 개발 및 재성능 증강연구과제가 2017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과제로 선정됐습니다. 신경 재생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개발해 적용하는 국내 최초의 연구입니다.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임용교수팀이 개발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기법 연구 논문 두 편이 무릎 수술 분야의 세계적인 교과서인 인사랜스커트 서저리 옵 더 니에 실렸습니다. 주사침을 이용한 새로운 치료법을 발표해 전 세계적으로 수술 술기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서울성모병원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유전진단검사센터 김명신 교수팀이 헤모글로빈 변이의 한 종류인 헤모글로빈 캔자스 환자를 국내 처음으로 진단하고 이 사례를 국제학술지에 보고했는데요. 이는 일본, 브라질, 터키에 이어 세계 네 번째 발견입니다. 태국 의료진이 서울성모병원 이윤석 교수의 복강경 수술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태국 의료진은 3D 복강경 수술을 참관하며 수술 방법에 대해 배웠으며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복강경 및 로봇 수술을 연습하며 심도 깊은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성모병원이 소화기 센터 내시경실에 최신 내시경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뛰어난 해상도의 첨단 장비로 소화기 질환의 정확한 진단에 도우며 다양한 치료 내시경 시술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우리 병원 교직원들의 동정을 전하는 서울성모병원 소식통입니다. 서울성모병원 외과 박주영 교수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0차 중국 외과학회에서 명예회원으로 추대됐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윤승규 교수가 2017년도 과학기술진흥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박연준 교수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주관 제27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에 선정됐습니다. 서울성모병원 대장학문외과 이인규 교수팀이 제40회 대한내시경 복강경학회 학술대회 및 국제심포지움에서 아웃스탠딩 오랄 프레젠테이션 어워즈를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칭찬을 전하는 서울성모병원 칭찬합시다 시간입니다. 따뜻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달의 칭찬 주인공입니다. 모두 모두 축하합니다. 서울성모병원의 교육 및 행사를 소개하는 공지사항입니다. 무엇을 선택했는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선택에 대한 결정을 내렸느냐가 일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열정이 있는 만큼 또 즐거움이 큰 만큼 목표를 더 빠르고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이번 달 서울성모병원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